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1일 토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 토요경마입니다. 아, 오늘 금요경마도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요. 아, 뭐 A급 승부 두 개가 1, 3착, 메인 승부 한 개 1, 3착. 야, 이거 1, 3착이 아주 예,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주도 그랬고 1, 3착이 아주 지진이 나는데요. 뭐 1, 3착 들어오는 것도 또 다 실력인데 제가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뭐 이만큼 언저리에 갔다가 못 먹으니까 그 사람 열받대요. 예, 오늘 토요경마도 1경주부터 기분 좋게 출발을 했었죠. 백길이, 준대길이 싹 꺾고 5번 현무진의 2번 꿈의 선물, 요거 백판이었어요. 거의 쌍곡식 21배 16배 기분 좋게 스타트를 했는데 그 다음 제주경마 A급 승부의 1, 3차 부산 2경주의 1, 3차 아 이거 참 그 다음에 후반부에 다행히 부산 후반부에서 연타로 나와가지고 7경주에 만화짜리 부범마 원더풀 페이거 제가 월요일날 힐링 라이브부터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현장에서는 1번마 워리어 클래스가 아주 강대가리로 팔렸어요. 일놓고 쫙 빵꾸가 났는데 자, 우리 대가리 9번마 원더풀 페이거 거기에 만화짜리 7번마 볼라벤 7번, 9번, 거기 8번 서기 포인트까지. 쌍승식은 40.4배, 복승식이 16배, 3복승 20.5배. 짭짤하게 배당이 나온 거 잡았고요. 자, 마지막 메인승부 8경주에서 중고배당이 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요거 1번마 골든벨하게다가, 원래 한 방을 때리려고 한방 때리려고 마음먹은 놈이 11번 무적불패인데 배당판이 좀 붕 뜬 것 같아가지고 현장에서 대가리를 11번 무적불패를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1번 무적불패에 10번 플랫베이브 복승식 31.4배 쌍승식은 74.5배가 나왔죠. 3복승은 25.5배로 마감이 됐는데 뭐 쌍복 3복 다행히 마지막 메인승부에서 74.5배 시원한 배당이 하나 걸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경마가 좀 힘들게 지나갔는데요. 이거 후반부에 이러고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돈 다 떨어진 다음에 못 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자, 뭐 빨리 있고요.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아, 제가 이 목 때문에 약을 먹는데 약을 먹고 조금 날만 하면 또 이거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 갖고 목이 잘 낫지를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과천 2468, 제주 13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6경주, 8경주,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방송,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목소리가 좀 잠기고 막 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현금 문자, 계좌 신청으로 입금하시는 분들 조금 빠른 시간에 입금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이 방송 끝나면 밤늦게라도 상관없으니까 하루 전에 입금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6월 11일 토요경마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3세 이하 와필들. 자, 달러박스인데 일단 세 마리가 엎치락 뒤치락 팔릴 겁니다. 1번마 대천 뷰티, 7번마 가나 패션, 8번마 다프네. 네, 1번마 대천 뷰티는 훈련 잘 해놨고 안쪽에서 신영철 기수가 무조건 이건 선행 출하에 가는 그림이죠. 네, 거기에 7번마 가나 패션도 약간 겁이 많아서 그렇지 직전 경주 집어온 능력 보여주면서 선입전개로 깔끔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 8번마 다프네가 참 사연이 많은데, 직전 경주는 또 오랜 휴양 갔다 와가지고 출발 때 착지 분량을 하면서 임기영 기수를 패대기 쳤죠. 낙마하고 지 혼자 뛰어갖고 막 대가리 들어오고 이랬던 마필입니다. 거기에 직전 경주 고배당을 터뜨렸던 6번마 야무진 배짱, 그다음에 11번 톱포지션 이런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 적어놨듯이 이 세 마리 중에 대가리가 있는데요. 세 마리 중에 대가리를 잘 놓고 한방 쉐를 잡는, 요거는 쌍승식 배당까지 꼭 노려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게 아마 1번, 7번, 8번이 엇비슷하게 팔릴 텐데, 쌍승식까지 자신 있게 때릴 한 마리, 그래서 쌍복식 대가리가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구멍 싹축해가지고 첫 번째 승부 시원하게 적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4경주죠. 예, 4경주. 국산 육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국산 5군입니다. 자, 이 8번마 제이 피닉스라는 마필이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마필인데요. 출조 공백 이후에 나왔던 직전 경주, 자기 능력 기본적으로 보여주면서 유승환 기수가 앞선 전개하면서 갖다 꽂았는데, 자,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 근데 이게 골마경기 장기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마필입니다. 이거 무리하면 안 되는데, 직전 경주에 이어서 또한번 때려먹는 그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여러 가지로 안쪽에 뭐 3번마 컴플리트 타임 같은 게 상당히 빠르죠. 4번마 휘파람, 5번마 블러드문, 6번마 런던 스카이 전부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8번마 제이 피닉스가 자리 잡기가 좀 깝깝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이 피닉스를 뒤로 돌려놓고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 한 마리, 자, 고놈을 노리면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잡자는 배당으로 들어갑니다. 뭐 8번마 제이 피닉스하고 들어와도 괜찮고, 꺾어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자, 4경주 두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과천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때리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혼전입니다. 혼전. 어떤 놈이 뭐 어떻게 팔려도 이상할 게 없고, 어떤 놈이 어떻게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는 경주가 바로 이 6경주인데요.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 안쪽에 1번마 펀 크레이지부터 뭐 3번 초동 로켓,
4번 불화산, 5번 글라디아토레레이, 6번 금세다, 7번 PNS, 8번 남산호랑이, 9번 막 수익 주스밥까지. 자, 요거 1, 3, 4, 5, 6, 7, 8, 9인데요.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리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중에 아마 이 3번 마 초동 로켓이 좀 대가리가 갈것 같은데, 출제 공백도 좀 있고 경주거리도 늘었고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외곽에 빠른 놈들이 많죠. 7번 PNS, 8번 남산, 뭐 9번 수익주스바 이런 것들. 자, 아무튼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전개가 남았던 조철의 달러 박스가 한놈 있기 때문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요.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오늘은 그 PDF 전적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빨리 좀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8경주 국산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 국산 3군의, 국산 3군이죠. 이게 5군이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못됐네. 제가, 6경주, 를 했나요, 여러분들? 아, 6경주 했죠. 6경주하고 8경주. 이 국산 5군이 아니라 국산 3군입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 국산 3군에 1400. 국산 3군에 1400. 이번 8경주에 는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 이걸 여기까지 맞았는데, 자, 요 내용이 8경주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요 제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국산군 똥말이 아니고,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포에버드립 2번이죠. 포에버드림은 직전 경주 상당히 여유롭게 입상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안토니오 기수하고 다시 안토니오 기수가 탔는데, 자, 포에버드림을 놓고 완짱 찍어먹기입니다. 완짱 찍어먹기. 근데 요번 경주 후차권에요. 짭짤한 배당이 한 놈이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뭐 1번 MJ 베스트, 3번 헤들맨, 5번 온포인트, 7번 라운 샹젤리, 10번 마 최강 파티, 11번 제나이, 12번 컴플리트 캡틴까지. 자, 후차권이 상당히 난해한데. 자, 여기서 이거 몇 배나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사전 인기도 잠깐 보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15배, 15배 정도는 나와야 정상인데, 현장에서 얼마나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1번 마 제다이가 아마 백길이가 팔리는 것 같은데, 뭐 제다이하고 들어오면 그냥 본전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번 경기 조철이 노리는
한 말이 기본 능력이 분명히 포에버드림하고도 맞짱을 띨 수가 있는데 최근 이런 사연 저런 사연으로 경주 전개를 잘 풀지를 못했던 그런 마필이 한 놈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마 포에버드림을 놓고 찍어먹기 완짱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조지는 과천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러분들께 상한가하고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도 8경주에 74.5배 못 떨어진 배당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자, 요거 8경주도 2번 마 포에버 드림을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2, 4, 6, 8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경마는 1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1경주, 3경주, 6경주, 1, 3, 6 이렇게 3개 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50만원 미만 4세 이하 편성인데요. 1번마 초인왕이죠. 1번마 초인왕 직전경주 직전경주 계속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에서 뭐 선행 나가도 되고 보내주고 따라가도 되고요. 자, 1번마 초인왕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에서 한 대여섯 마리가 꼼지락꼼지락 되고 팔립니다. 그 중에 8번마 금촌이라는 마필이 아마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요거 받치기 배당으로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놈 말고 조철이 하나 노리는 놈 직전 경주에 완전히 전개가 꼬였죠. 입상에 성공할 타임이었는데 전개가 꼬이면서 부러졌던 마필 한 놈이 있습니다. 요번 경주는 여러분들도 요거 조금만 제주 1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바로 한 놈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마사의 걸 한번 보시고 조철이 이놈이 얘기하는 게 어떤 놈일까 한 번쯤 찾아보시고 현장에서 조철의 마본하고 여러분들의 마본하고 딱 아다리가 맞으면 그때는 갖다 셀이 조지는 거죠. 자, 이번 경기 1번마 초인왕 놓고 아나짜리 한방 찍어먹는 그런 경주다. 조건 좋아진 1번마 초인왕은 믿자. 거기에 아나짜리 한 놈 걸린 놈에다가 짭짤한 배당 찍어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1경주 현장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이죠. 제주 메인은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제주 메인 한라와 3등급 1000m 핸디캡이죠. 자, 이 제주 3경주는 1경주하고 비슷한데 대가리 놓고 후착도 찍어먹깁니다. 부담 중량 59.5까지 올라간 7번마 거가의 꿈이죠. 자, 요거는 직직전 3월달에 덜 팔릴 때 이성민이가 타고도 갖다 꽂아먹을 때 조철이 7번마 거가의 꿈을 잡아냈죠. 대가리로 잡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 뛰고 우전파행으로 좀 출주 공백이 좀 있었는데 바로 직전경주 기본 능력 보이면서 또 갖다 꽂았습니다. 이번 경주 뭐 7번마 거가의 꿈 다시 한번 믿고 때리는 대가리고요.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는데 자, 여기까지 빨리 이기고 이제 2번으로 올라가야죠. 자, 7번마 거가의 꿈은 대가리인데 후착이 어떤 놈이냐. 후착에 요거 야리꾸리한 마필이 한 놈이 숨어 있어요. 이거는 뭐 조교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잘 아는 마주님의 마필인데 상당히 재밌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승마산 갔다가 그분 마주님을 만났는데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말씀을 나누다가 자, 요 삼경주 해당경주에 대가리가 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7번 거가의 꿈이 대가리입니다. 그랬더니 내게 좀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한번더 들춰봤죠. 마주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봤더니 그런 사연이 있는 마필이 한 놈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대본 삼경주 메인 승부는 이거는 뭐 무슨 누가 뭐가 간대 뭐가 간대 이런 개소스가 아닙니다. 직접 해당 마주님하고 차 한잔 하면서 경마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저런 나눴던 그런 내용에 있는 한 마리. 그분이 뭐 저보고, 아, 이거 요번에 쏘니까 한번 사보셔. 이거 요번에 덜덜하니까 빼셔. 이런 게 개소스죠. 그죠? 예상가인 저한테 사이즈를 좀 물어보시고, 당신 말이 대가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자신이 있다, 이거지. 그거는 이제 마주님 생각이고, 요번에 대가리는 7번 마 거가의 꿈이고, 자, 그런 내용 있는 마필을 한방 쉘이 조지겠습니다. 이번 삼경주, 아마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우리 조철 스타일 식구들만 샤부작샤부작 먹자고요. 이런 거는 퍼져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당일날 한 8분 전, 10분 전에 조철에 문자 받고 ARS 듣고 하시는 분들 그때부터 막건 들어가셔도 충분하죠. 요즘 같은 때는. 자, 삼경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주 삼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이고요. 1110m입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는 전부 찍어먹기 승부죠. 과천 경마는 거의가 딸라박스 승부고 제주 경마는 거의가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예측권 20장입니다. 상한가 1,000만 원짜리. 대본도 역시 4번마 웅진황후죠. 웅진황후. 더비 우승한 놈이죠. 제주마 더비. 뭐 안덕수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고 그대로 잡아 돌렸는데. 자, 요번에 부담이 60kg입니다. 60kg. 부러지면 뭐 이번 타임에 부러지겠죠. 그런데 안쪽에 선행을 비빌 놈들이 없어요. 전부 외곽으로 다 밀려 있어가지고 4번마 웅진왕후가 경주 전개를 펼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자, 대가리 놓고 5마리입니다. 대가리 놓고 5마리. 2번 백두왕자. 직전 경주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번마 흑포화랑 역시도 2번, 5번 다 끝걸음도 좋고 상태도 좋았던 그런 마필들이고요. 자, 6번마 유명세가 제주 더비에서 4착, 직전 경주도 4착. 같이 뛴 얘네들한테 많이 밀렸죠. 흑화랑이나 백두왕자 얘네들보다. 4착으로 밀려났는데, 자, 아무튼 입상권에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이성민이 문현진이에서 이제 전현준이까지 바꿔놨어요. 이거 전현준이가 2연속 입상했었던 그런 마필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박성광이로 바꿔놓은 9번마 9억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요것도 직전에 전개가 좀 꼬였던 그런 마필이고,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10번마 별빛 누리죠. 강수환 기수의 18번은 박성광이가 뺏어탔고, 강수환 기수는 임재강이 마필을 또 뺏어탔습니다. 제가 뭐 뺏어탔다는 말씀이 뭐 이렇게 훔쳤다는 게 아니고 조교사가 이제 그렇게 태웠나 보죠. 자, 아무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4번 마 웅진 황후를 대가리 놓고 다른 마필들은 싹다 자르면 되겠습니다. 뭐 12마리가 출루 뭐 출주 하나 마나 안 되는 놈들 괜히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4번마 웅진왕을 놓고 2번 백두왕자, 5번 흑화랑 6번 유명세, 7번 9억불, 10번마 별빛누리까지. 자, 요 안에서 해결하는데 배당이 아마 짭짤할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 때린 거에 들어와야 재밌죠. 받친 거에 들어오면 아마도 여러분들 7대 3 정도 베팅을 나시죠? 8대 2, 7대 3. 재수 없으면 본전하는 거고, 주력 한 방으로 맞으면 예측권 20장 한방 가는 경주죠. 자,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베팅 6월 11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PDF 전적표를 좀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이게 오늘 말이 길어지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점만 따박따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대신 내일 아침에 산뜻한 모습으로 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2, 4, 6, 8, 제주 1, 3, 6 그중에 메인 승부 2개, 과천 6경주, 8경주, 제주는 3경주,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토요경마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